이 사람이 뭐가 좀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최대 최소 부하라고 하면 y만 정리가 좀 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y는 3 빼기 x이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x 3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x제곱 6x니까 4x 더하기 9로 총 정리는 될 거야. 그래서 x-2의 제곱 빼기 더하기 5로 잡고요. 2,5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xy가 모두 뭐하다? 일사분면을 말하죠? 일사분면. 근데 y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지? 그럼 이것도 0보다 큰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2, 3이 동시에 다 존재해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뭐야? 3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일단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단 크고. 그래서 최종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3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로 나와줘야 돼요. 됐니?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0은 여기 있고 3은 어디 있어?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 3이다. 그 사이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말하라 했으므로 제일 높은 y 좌표가 최대, 제일 낮은 y 좌표가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서 9. 2일 땐 5인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끝. 최대와 최소를 다 구했어요. 얘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지? 하지 말까? 알았어. 잘하고 잘안 되면 검사 맡아줘.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AB가 요 위로 움직이죠? 그럼 이제 점을 직선에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였으므로 B를 정리해서 대입해주면 최대최소는 다 나온 거나 끝이 없어요. 할까? 말까? 아, 느낌 왔나 보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